홍산마늘인데요. 저희가 농사, 올해 농사 지어서 수확한 마늘이에요. 홍산마늘이라고, 국산마늘인데, 마늘이 단단하니, 껍질이, 껍질이 단단해요. 손으로 핥으면 지금 많이 마른 상태라 이게 단단하게 지금 붙어 있잖아요. 잘 안 떨어져요, 마늘이. 워낙에 단단해서. 그래서 뭐 마늘을 쉽게 껍질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조각을 내줍니다. 정도가 아주 잘 돼서 조각조각 아주 잘 되네요. 꿀 마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경에 채취한 마늘인데요. 아주 건조가 아주 잘 됐네요. 바삭바삭하네요. 그래서 통마늘을 조각조각 한번 먼저 내주고요. 지금 냄비에 물이 팔팔 끓고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 마늘 지금 통마늘 쪼갠 거를 넣고 12초 정도, 왜냐면 마늘이 좀 굵잖아요. 마늘이 좀 굵어서 껍질이 벗기는데, 껍질이 이제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벗기려면 이렇게 좀 작은 거는 뭐 10초? 10초면 되고요. 약간 커서 지금 작은 마늘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 이걸 넣고 한 숫자 열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6, 7, 8, 9, 10. 자, 꺼주고요. 뜨거운 물에 데친 거를 찬물에 넣고 이렇게 식혀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칼로 까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늘 좀 전에 데친 거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과도로 한번 까볼게요. 속속 잘 벗겨지죠? 생으로 깔려면 이게 안 말라가지고 딱딱 말려있는 상태라 속껍질도 벗기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뭐 물에다 담갔다가 또 하기도 하고 콤프레셔에다 불기도 하고 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토마토도 껍질 벗길 때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 건지면 토마토 껍질도 싹 벗겨지잖아요. 그걸 보고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마늘 씻어서 따로 불릴 것도 없고 이렇게 끓는 물에 한 10초 정도만 넣었다 뗐는데도 진짜 잘 벗겨져요. 그리고 마늘이 생마늘 깔 때보다 이렇게 데쳐서 하면 손끝에 마늘 까다 보면 손끝이 L이잖아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손등이 짧으면 마늘 깔 때 손끝이 막 아파서 내려가지고 고생을 하잖아요. 장갑도 끼고 하긴 하지만 거의 뭐 주부들이 장갑 자주 안 끼고 그냥 바로바로 까서 하는 편이라 마늘 까다 보면 손끝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손으로 해도 손끝이 안 아파요. 쑥쑥 잘 벗겨집니다. 김장할 때도 만약에 마늘이 많으면 물 양을 좀 많이 잡아서 10초 정도만 꺼놨다 빼고 해도 마늘이 시간을 많이 안 잡아먹죠. 지금 이렇게 까서 한번 꿀마늘도 해보고 다진 마늘도 해서 급하게 쓸 때 김치 같은 거 담을 때라든지 찌개 같은 거 할 때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좀씩 꺼내서 양념으로도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바로
물만 데쳐서 물만 끓여가지고 징겄다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마늘 씹기 쏙쏙 잘 빠지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깐마늘 사서 먹으면 그냥 일반 이런 쪽마늘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수입 마늘을 먹으셔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산 마늘 나올 때 이렇게 사놨다가 이렇게 조금씩 찌개나 뭐 김치 담을 때 조금씩 해서 먹으면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쏙쏙 잘 빠지죠? 속에 얇은 막도 쏙쏙 잘 빠집니다. 마늘 깔 때는 이렇게 엄지손톱이 약간 길어야 되는데 오늘 또 하필이면 아침에 손톱을 깎는 바람에 손톱이 좀 짧네요. 약간 길면 이게 쏙쏙 더 잡기가 쉬운데 계속 볶겠습니다. 마늘 깎이 참 쉽죠? 마늘이 익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한번 잘라볼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생마늘 자르는 소리 나죠? 아삭아삭 소리 납니다. 이렇게. 미끄러워서 이렇게 생마늘이에요. 우리 그냥 마늘 깐 거하고 똑같아요. 가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은 마늘 한 통씩 그냥 물 약간만 조금만 잡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 물에 불릴 필요도 없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이렇게 해서 다 된 거 씻기만 하면 됩니다. 닦아주죠? 여러분들도 한번 마늘 깎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마늘이 크면 데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집에 있는 마늘 양 크기를 보고서 마늘이 이 정도 엄지손톱만 하죠? 이런 거는 한 10초 10초에서 한 12초 정도 하면은 되고요. 마늘이 집에 있는 마늘이 좀 작다 한 이 정도 된다 작죠? 아까 거보다 반절 정도 된다 그러면 크기가 비슷하다 그러면 한 6초 정도만 데쳐도 돼요. 겉이 벗겨놨어도 생마늘같이 생겼죠? 그냥 빨리 안 익어요. 겉에 껍질이 먼저 물러지기 때문에 껍질에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잘 껍질 잘 벗겨집니다. 제일 좋은 거는 손끝이 덜 아리다는 거예요. 마늘 데워서 손끝이 아리잖아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이제 많이 까다 보면 생기겠지만 이만큼 이 정도 까는 거는 손끝도 안 아파요. 마늘 다 깐 거 씻어서 건지기만 하면 끝이고요. 마늘 깐 김에 저희 집 꿀마늘 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흠솥에 물이 끓으면 자기를 깔고요. 마늘을 넣고 250g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일 때 10분만 찌면 됩니다. 마늘 찜솥에 쪄보면 10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또 안 익어서 생마늘 속에 또 생마늘 남아있는 것도 안 좋고요. 말랑말랑하게 익으려면 10분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좀 아삭한 마늘의 식감을 느끼고 싶으면 한 5-6분만 센 불에 쪄도 돼요. 그러면 씹을 때 마늘의 아삭한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좀 물른 걸 좋아해서 한 10분은 찝니다.
마늘이 이제 거의 쪄졌거든요. 10분 채워졌는데요. 한번 10분 다된 다음에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마늘이 아주 잘 익었네요. 한번 꿀마늘 만들어 볼게요. 마늘 좀 한김 나가고 식은 다음에 꿀 마늘 담을 병에 차곡차곡 담아줍니다. 꿀은 이거 잡꿀인데요. 조금 한 2년 정도 된 건데 놔뒀더니 조금 꿀이 굳었네요. 꿀도 250g 맞춰서 용량을 맞춰줍니다. 병에 담은 250g 마늘에 꿀을 섞어 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해놓고 마늘 하나하고 꿀하고 같이 먹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좀 전에 꿀하고 마늘을 도깨비 멍멍이로 이렇게 갈아요. 잼처럼 만드는 거죠. 식빵에 발라 먹어도 되고 그냥 물에 타서 먹기도 하고 그냥 한 수저씩 먹어도 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갈아서 먹으면 꿀이 있어서 달달해서 식빵에 잼처럼 발라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끝마늘 갈은 거는 다시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씩 꺼내 먹으면 됩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한 수저씩 먹으면 몸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히 한번 해서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마늘 다져서 냉동고에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150g 정도 되는 마늘이에요. 도깨비 멍멍이로 이렇게 다져서 일회용 비닐백에 납작하게 눌러서 냉동고에 넣어놓고서 요리 급하게 할때 마늘 빨시가 놓고 그러면 조금씩 꺼내서 이렇게 요리에 넣어 먹으면 아주 편리하답니다. 마늘 까서 꿀마늘과 다져놓기, 생마늘 까놓기 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렸는데요. 어때요? 마늘 까기가 참 쉽죠? 마늘 까기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